부와 권력이 동시에 꽂힌다. 인연과 부귀를 누리니 하늘 아래 두려운 것이 없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설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2024년 용띠의 하반기 운세를 낱낱이 살펴볼까 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양력을 기준으로 준비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양력 8월부터 살펴보면요. 여러분, 모란꽃과 연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모란꽃은 부귀, 연꽃은 군자를 상징하는데요. 용띠의 갑진년 하반기는 모란꽃과 연꽃을 모두 한아름 끼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운 연말을 향해 갈수록 복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올 겨울은 아주 뜨끈하실 겁니다. 우선 8월에는 날로 먹을 수 있는 행재수가 들어옵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 거저먹는 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를 다른 때보다 훨씬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매매운, 거래운도 좋으니 만약 공인중개사나 자동차 딜러처럼 사고 파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9월부터는 승부운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 혹은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내가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려움이 해소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9월에는 내 생각과 판단이 저절로 옳은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9월에는 내가 맞으니 처음 생각한 대로 밀고 나아가십시오. 나의 현명한 대처 덕분에 주변 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부탁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대단하다, 잘한다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니까 다소 거만해질 수 있는데요. 언행을 조심하시면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용띠는 하반기에 인간관계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한 명이라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더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점잖게 행동하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을 섭섭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로 재물을 얻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남의 원한을 사거나 비겁하게 취하는 재물은 결국 화를 불러들이게 되니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짓입니다. 되도록 9월에는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 밥 사줄래? 술 사줄래? 하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알고 계시지요? 책임이 따르게 되는 재물은 함부로 받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10월, 대체로 10월은 무난한 편입니다. 만약 원하는 바가 있다면 다른 달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는데요. 요행을 바라면 자칫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직장은 사업은 투자운 모두 고만고만한 편이니까요. 너무 큰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충수를 둘 수 있습니다. 괜한 욕심을 부리려다가 실수를 해서 본전을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과욕을 부리면 손해가 클 것이고 본업에서 승진을 탐하면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남의 일에 너무 참견하면 오히려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뭐든 간에 과욕은 금물입니다. 요약하자면 10월에는 미래보다는 현재를 관리하는 것에 시간을 쏟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는 일에 관해서는 남에게 발설하지 말고 얻을 것이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쪼록 10월은 쉬어가는 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11월, 지난달인 10월을 무난하게 잘 넘기셨다면 이제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11월에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데요. 하늘이 나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관운이 들어옵니다.
내가 소속된 모든 곳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벼슬을 얻는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입지가 이태이태 하던 분들, 의견을 제시하면 항상 무시당하던 분들도 입지를 단단히 다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내 말과 행동에 힘이 생기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쉽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겁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규모를 대단히 확장할 수 있는 운입니다. 대인관계도 좋아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게가 손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데요.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 지인을 데려와서 또 나와 인연이 닿는 형상이니까요. 가볍게 만난 사이라도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면 훗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발을 넓히는데 집중하시면 좋겠네요. 또한 금전운은 말할 필요도 없이 좋으니까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관운으로 얻은 권력과 인간관계 운으로 얻을 인연 덕분에 충분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달입니다. 요약하자면 11월은 뜻한 바를 얻고자 하면 못 얻는 것이 없습니다. 양력 12월, 큰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재물과 복록이 쌓이는 기운이 있고 들어오는 재물의 크기도 남다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이 재물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거쳐서 들어오는 수익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11월에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 나에게 보답을 하고 싶다 하면서 좋은 제안을 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강의를 하거나 모임을 주최하는 분들이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큰 돈을 벌었다고 일을 게을리하거나 나 혼자 잘해서 얻은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남의 도움을 무시하면요, 있던 복도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모쪼록 12월에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기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 역시 남에게 기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 사람과 기쁨을 누리는 연말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반기 용띠 운세는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시길 바라고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함께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의견은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